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한국 소나무 중에 미백 효과가 있는 나뭇잎이 있어요. 이 소나무 잎은 피부 미백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한국에서는 이 나뭇잎을 나무의 산삼이라고 해요. 나무의 산삼?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한국 소나무 중에 꽃게 뻗은 소나무가 있죠. 이 나무를 우리는 잣나무라고 합니다. 잣나무의 열매는 잣이죠. 근데 그 잣나무 잎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오늘 그 잎의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잣나무 잎에서 추출된 추출물이 피부 미백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논문 사례가 있어요. 미백의 목적으로 한 화장품들 있죠. 이런 화장품들은 피부 미백 효과뿐만 아니라 기미, 노화 피부에도 굉장히 많이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미 피부나 노화 피부 화장품에 잣나무 잎 에센셜 오일을 첨가해서 화장품을 만들고 있어요. 잣나무 잎에서 추출한 이 향기 오일을 코리안 파인 에센셜 오일이라고 합니다. 향기만 맡아도요, 산속 깊은 곳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느낌? 그런 자연인이 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 기분에 취하면 코리안 파인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잊지 못할 거예요. 오늘 그 코리안 파인 에센셜 오일에 대해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잣나무 추출물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한국유아학회에서 이 잣나무 잎 추출물의 화장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항염증 작용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미백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검증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항산화 실험을 했고 그리고 폴리페놀, 플라노보이드 함량이 높을수록 항산화 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멜라닌 생합성 억제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에 미백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기미 색소 침착 피부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안전한 에센셜 오일이에요. 기미 피부에, 색소 침착 피부에, 노화 피부에 잣나무 에센셜 오일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 피부에 염증 수치가 높으면 기미가 잘 생겨요. 색소 침착들이 잘 생기는데요. 이렇게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잣나무 잎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코리안 파인을 잣나무 또는 우리 홍송이라고 부르죠. 코리안 파인 학명은요, 파이너스 코레이엔시스라고 합니다. 한국의 소나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산지는 대한민국이고요. 일본, 중국에도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해발고지가 보통 1000m 이상에서 자생을 하니까요. 청정 지역이 아니면 자생하기가 어렵겠죠. 특히 가평이 군락지예요. 키가 한 30m 이상, 키가 크고요. 소나무 잎은 두 개인데 잣나무 잎은 다섯 개가 삐죽삐죽삐죽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코리안 파인 에센셜 오일의 구성 성분은 특히 사비넨 성분이 30%가 넘게 함유되어 있어요. 특히 이 소나무과에 속하는 잎에는 피톤치드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여기에 들어있는 이 사비넨 성분 이외에 알파피넨 14% 이상 함유되어 있고요. 베타피넨 이런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피넨, 베타피넨 이런 성분들이 총한25%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방충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항균 효과, 항진균, 항발효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베타미르센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베타미르센 성분은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리모넨 성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코리안 파인 에센셜 오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물론 기미, 색소 침착, 어둡고 칙칙한 피부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바디에 사용할 때는 모세혈관 장애가 있어서 좀 어둡고 칙칙한, 좀 노르스름한 피부 있죠. 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순환이 잘안 되잖아요.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좋다 보니까 좀 심신을 안정시키거나 스트레스를 완화할 때 효과적이고요. 정신 집중
집중할 때도 좋고 또 수험생들 집중력 강화할 때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코리안 파인 에센셜 오일은 34가지 잠재의식 향 중에서 15번째 잠재의식 향이에요. 특히 이 프리를 보면 자연인을 꿈꾸는 분들이 코리안 파인 향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물론 저도 자연인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지난 1월 달에 VIP 초청 잠재의식 심화 특강이 있었거든요. 그 참가자의 다수가 코리안 파인 에센셜 오일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마 저처럼 자연인을 꿈꾸지 않을까 또는 귀산이나 귀농을 꿈꾸는 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하시는 분의 특징은 지금 현재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엄청 많은 것이겠죠. 저처럼요. 네, 저도 코리안 파인 향기를 참 좋아해요. 저는 다행히 답을 찾았습니다. 작은 임야를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고 싶은 나무와 약초들을 심어볼 계획입니다. 얼룩덜룩한 색소에 사용하는 미백크림 만들기 알려드릴게요. 아로니 매직크림 50g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혼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습 크림이고요. 물론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습 효과만 있고요. 여기에 더 효과적으로 어떤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에센셜 오일을 첨가합니다. 그리고 보습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아르간을 넣을게요. 자, 아르간을 넣기 전에 크림에 홈을 한번 이렇게 파고요. 홈을 팠어요. 보일까요? 자, 그리고 아르간 1mm 정도, 자, 이게 0.5mm 정도 됩니다. 하나 좀 빼고, 요 정도, 둘. 자, 1mm 혼합했습니다. 자, 보습 효과가 있는 아르간 1mm 넣고 미백 효과가 뛰어난 코리안 파인 에센셜 오일 4방울 혼합합니다. 그리고 미백 효과가 뛰어나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상국화 에센셜 오일 3방울 혼합합니다. 이 상국화 에센셜 오일도 논문으로 발표됐습니다. 자, 패티그린 에센셜 4방울 넣을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너무 과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고 멜라닌 형성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때 신경계를 좀 안정시켜주는 에센셜 오일이 패티그린 에센셜 오일입니다. 우리 스트레스 받고 나면 피부가 새카만해지잖아요. 기미도 더 많이 생기고. 그때 꼭 패티그린을 넣고요. 또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프랑키센스 에센셜 오일도 4방울 혼합합니다. 특히 이 패티그린과 프랑키센스 에센셜 오일은 피부 미백 효과뿐만 아니라 보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혼합이 다 됐고요. 이제 잘 섞어주면 되겠죠. 노화가 된 피부에 색소 침착이 있고 노화된 피부에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미백 전용 크림입니다. 꼼꼼하게 잘 혼합해주세요. 재유화를 시켜야 되니까요. 혹시 오일이 병 바닥에 깔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일을 들어 올리듯이 섞어주세요. 영양크림 다 만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이고, 촉촉합니다. 만약에 건조하신 분은 두 번 정도 발라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색소 침착 피부에 사용하는 미백크림 만들어봤습니다. 아로마테라피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으시죠? 그래서 이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걸 다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향말려 카페로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네이버 향말려 카페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방문해 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많이 해주시면 제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상, 정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드립니다.